다음 소식입니다. 오늘 대규모 집회를 열었던 민주노총이 조금 전 저녁 집회 시작 전에 서울 청계광장에 시민 분향소를 기습 설치하면서 경찰과 대치했습니다. 현장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박세원 기자,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네, 당초 이곳에선 저녁 7시부터 민주노총 집회의 마지막 순서로 분신노동자 추모 집회가 예고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집회 시작 전 민주노총이 분신노동자 양회동 씨 시민분향소를 기습 설치했습니다. 이에 경찰이 허가 없는 천막 설치를 불허한다며 현행범 체포에 분사기 사용까지 경고했고 30여 분 만에 결국 천막은 철거됐습니다. 이후 대치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 민주노총은 이곳에서 밤새 촛불문화제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노조원 4명이 연행됐고 현장에는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구급차 등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서울 도심 집회 상황은 어땠습니까? 네, 오후 본 집회까지는 큰 충돌 없이 진행됐습니다. 오후 2시부터 용산 전쟁기념관 앞과 경찰청, 또 서울고용노동청에서 각각 사전 집회가 열렸습니다. 이후 서울 세종대로 일대까지 행진해 오후 4시부터 총 2만 명이 결집한 본 집회가 시작됐습니다. 참석자들은 최저임금 인상과 노조법 개정을 요구하는 한편 정부가 분신노동자 유족과 건설노동자들에게 사과하기는커녕 집회를 막는 등 탄압을 이어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노총이 아무리 싫고 눈에 가시어도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인 집회 시위의 자유를 박탈하겠다는 발상은 경악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오후 5시까지 신고된 본 집회가 예정된 시간 지나도 끝나지 않으면서 경찰이 여러 차례 해산 명령을 내렸는데 민주노총도 10여 분 뒤에 집회를 끝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청계광장에서 SBS 박세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우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